자, 또 청정도로는 뭘 해야 됩니까? 반복학습 해야죠, 그죠? 청정도로는 반복학습은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합니다. 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제 혼자 약속인 겁니다만은, 그죠? 예, 그래서, 정말로, 예, 정말로 3분 안에 딱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청정도로는 반복학습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자, 청정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부따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부따고사는 중국에서 불음, 부처님의 음성,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은 말을 하시는 분.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서는 최고 권위를 가진 뛰어나고 훌륭한 큰 스님이셨습니다. 자, 그 부따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언제? 자, AD 425년경에. 자, 425년경은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인도로 보면은 인도에서는 굽타 왕조 시대고죠. 굽타 왕조는 인도에 그때 당시 있었던 모든 철학, 종교, 사상, 제 그죠 학파에 그죠? 그 당신들의 그죠 근본 교리를 그죠 표방하시오. 이렇게 그죠? 이제 그 뭡니까? 요청 혹은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인도에 있던 모든 그죠 불교뿐만 아니고 그죠? 그 모든 그죠 철학, 종교, 사상은 이제 그들의 교의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바로 부따고사 스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죠? 그 이 불교 종손이 되는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리를 청정도론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그래서 청정도론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자 스리랑카의 대사에서 마하위하라라 그랬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럼 대사는 왜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불교 2600년 사이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 상자부는 불교 집안의 종손 불교라 했습니다, 그죠? 적통이 되는 종손 집안입니다. 우리 뭐 꼭 한국말로 하면은 뭐 안동 건씨 뭐 종가가 어디 뭐 안동이 뭐 어디 있겠죠, 그죠? 30몇 대 가문, 그죠? 그 적통 그죠 집안에서 나온 이제 그 어떤 그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리를 담은 책이다.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다른 그게 아닌 거죠.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리를 밝힌 책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죠? 그 누가 언제 자 어디서 자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대사에서 어디서 무엇을 자 청정도론을 어떻게 어떤 방법론을 했습니까? 개정의 사막. 그죠? 청정도론 하면 개정의 사막. 그럼 개정의 사막은 우리 모든 불교가 그죠? 어떤 불교든지 불교를 우리도 불교다. 왜 불교냐 하면은 개정의 사막으로 설명해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적통도의를 표방하는 상자부 불교 청정도론도 개정의 사막으로 그죠? 불교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특징은 이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설명해낸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칠청정은 상자부 불교 후대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지 뭡니까야 24번째 그죠? 그 경에서 그죠? 영마차 교대경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칠청정 체계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방법론으로 이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다음에 왜 청정도는 왜 지었습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맞죠, 그죠? 그래서 해탈 열반은 우리 저 모든 불교 또 이제 주류 불교의 핵심 이게 뭡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겁니다.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열반의 실현은 궁극적 목적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열반의 실현이고, 그죠? 열반의 실현을 청정도론도 근본으로 합니다. 어떻게 열반을 실현하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그럼 열반의 실현은 초기 불교 아비달마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반야중간도, 우리 반야중간의 대표적인 경이 우리 금강경이죠. 그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진이 또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에 보살의 목적이 나옵니다. 보살의 목적이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생제도 하는 거랍니다. 이웃을 뭐로 이롭게 합니까? 예? 예? 뭐니 해도 뭐니다. 돈을 막, 돈띠를 확 뿌리뿌린다. 예? 이제 요런 쓸데없는 이야기 고맙시다. 그죠? 자, 뭐릅니까? 일체 중생, 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지. 그죠? 저 보살의 원은 일체 중생, 내 이웃을 전부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 그죠? 그 열반이 뭡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깨달음입니다. 일체 중생이 전부 깨달음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보살의 원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우리 방금 외우신 반야심경에도 뭡니까? 반야심경의 근본이 뭡니까? 구경열반이죠? 덕 구경열반입니다. 구경열반을 실현하는 것. 됐죠? 열반을 실현하는 겁니다. 열반을 어떻게 실현한다 했습니까? 공을 체득함으로 해서 실현한다는 게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공이 뭡니까? 공은 100% 무아와 동의입니다. 반야중간 학파에서 공과 무아는 100% 동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뭡니까?
그럼 뭐의 무합니까? 뭐의 공입니까? 온처 계제연의 공 무화를 체득하는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초기 불교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초기 불교 아비다마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식불교, 유식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예, 거기도 열반은 실현입니다. 유식은 열반을 그죠? 무주체 열반으로 설명해내고, 그다음에 그 오위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아는 청자 대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유식성을 체득해서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또 유식불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모든 불교의 목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라면은 열반의 실현, 열반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미 초경에서부터 깨달음의 실현.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이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인사할 때 불자들끼리는 성불합시다. 이랍니다. 그죠? 자, 그런 것이 다 불교의 목적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밝히는 것이다. 청정도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라는 자체를 부처 선생님은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럼 청정도로는 그 열반에, 이런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에 도달하는 길을 밝힌 것이다. 어떤 게 길이냐?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청정도를 배울 때는 자다가 일어나서 또 뭐라 해야 됩니까? 사막 이래야 됩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초기 불교할 때는요. 어떤 게 도냐? 일어나! 이러면 뭡니까? 팔정도 이래야죠. 그죠? 근데 팔정도와 사막은 똑같은 체계입니다. 뭐, 이제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 3분 한다는 건 5분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요게 청정도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도론입니다. 이 계정의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2장에서는 계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3장, 지금 공부하고 있는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은 뭐의 번역입니까? 원어는 사마디의 중국 번역입니다. 됐죠? 사마디를 중국에서는 삼매로 음역했고, 그죠? 정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걸 한글로 옮기면 우리는 집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매는 바로 집중수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게 삼매냐? 이렇게 하면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찌따사 액과 같다 이렇게 정리하셨다 그러죠. 수십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글로 직역하면 마음의 한 끝으로 됨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부타고사 선생님은 딱 풀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 어떤 게 삼매냐? 부타고사 선생님은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죠? 서양으로 딱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와, 한국 불교 대단하다. 이게 한국 불교의 세계화입니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삼매냐? 그죠?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대상입니다. 그죠? 그렇죠? 삼매는 반드시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대상이 없이 집중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삼매는 주객을 초월한 것. 이라면 뭡니까? 저 서양에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아, 정말로 또라이구나. 한국 불교는 또라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적어도 딱 정확하게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대상입니다. 그 다음은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는 마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 주례에서는 전부 마음은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유식에서 아리아식이 대상이 없어요. 전에는 그렇게 좀 떠들고 댕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은 대상이 있다고. 유식 성육식론에부터 해서 유식 30송이 그런 나옵니다. 종근기를 대상으로 한다고 유식에서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대상 없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삼매는 마음이 집중된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의 대상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그죠? 집중되는 상태인 그 대상에 어떤 것이 있는가? 요걸 설명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내다 보니까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우리 부타고사 선생님은 마음의 집중 대상인 그 대상을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름하여 우리는 40가지 명상 주제, 이제 깜마타나가 오죠. 깜마타나를 한국으로 쉽게 풀면은 명상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40가지 명상 주제를 해서 그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3장에서는 40가지 명상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요 도표 갖고 계시죠. 그죠? 이 도표에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해서 40가지 명상 주제를 정리하고 이거를 뭡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까시나부터 그죠? 저 맨 마지막에 무색계 우리죠. 공무근처, 식무근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 설명해 내는 것이 청정도론의 우리 삼매품, 정품의 기본 구성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까시나부터 설명합니다. 그래서 까시나는
10가지 가시나고, 그죠? 그 10가지 가시나 중에 제일 처음이 우리 이제 땅의 가시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장에서는, 왜냐면 또 명상 주제 중에 제일 첫 번째 명상 주제니까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통해서 본 삼매에 드는 것까지 설명을 해냅니다. 자, 우리 삼매 수행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딱 삼매 수행만 갖고 보면 삼매 수행은 본 삼매를 체득하는 것이 삼매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삼매를 체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 명상 주제인 땅의 가시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본 삼매를 체득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제 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시나 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나는 뜻이 뭡니까? 가시나는 전체라는 뜻에서 가시나라 되겠죠. 그죠? 그 원으로 하면 사깔라라 그랬죠. 그죠? 왜 전체를 한다는 겁니까? 자,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우리 저 모든 가시나는 우리 이때까지 일반적으로 봤지만은 그죠? 전부 우리 가시나는 열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소위 말해서 지수화풍 뭡니까? 청황적백 공식 이렇게 하면 되면 되죠. 공은 허공입니다. 식은 아르마리. 그죠? 그래서 지수화풍 청황적백 공식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열 가지 가시나입니다. 요거 조금 다른 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죠. 그래서 가시나라는 뜻이 뭐냐면은 전체라는 뜻에서 가시나한다. 왜? 우리 소위 말해서 가시나라고 만드는 이 그죠? 명상 우리 그 수행의 이 대상을 전체로서 그러죠? 그 표상을 삼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죠. 그죠? 그죠? 자, 부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분으로 들어가면 형상으로 보거나 색깔로 보거나 우리 땅은 그 뭡니까? 그 고유성질 있죠? 뭡니까? 경고성. 이런 거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됩니까? 그런 거로 들어가면 그거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법을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위바사나 수행이 되어버립니다. 됐죠? 사마타 수행은 혹은 우리 삼매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빤야띠라 그랬죠? 그죠? 빤야띠를 저는 개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는 시설로 옮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론에서 우리 용수 스님은 가명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됐죠? 우리 개념적인 존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됐죠? 자, 개념적인 존재를 대상으로 하니까 거기서 소위 말해서 우리 특히 삼매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표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표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상이 거듭, 그죠? 보게 되면은 거기서 뭡니까? 이제 익힌 표상이 되고 그 익힌 표상이 닮은 표상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대상을 봐서 표상을 만들어내서 그 표상이 익힌 표상이 되고 닮은 표상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삼매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삼매수행은 그 대상이 바로 개념적 존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냐, 윗바사냐, 삼매냐, 통찰지냐 이렇게 해서 대상으로 보면은 윗바사나의 대상은 뭡니까? 법, 담마, 됐죠? 사마타 혹은 삼매수행의 대상은 개념, 안야띠. 이제 이래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인 그죠? 표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표상이 뭡니까? 영어가 쉽죠? 이미지 이라면 되죠? 이미지 이라면 안 됩니다. 뭐라 해야 됩니까? 이미지 이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많이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한마디로 딱 줄이면, 세 개로 딱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맞죠? 제가 이제 정리하는 거 하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쉽게 정리가 되죠?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 노래가 나왔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리고 그 금지곡당 했죠? 예? 유치하다고, 그죠? 아마 그런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대학교 다닐 때인가, 나오자마자 그랬는가. 유치하다고, 금지곡당. 막 히트를, 엄청난 히트 치죠, 그죠? 그리고 한번 들으니까, 저도 이상하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좀 해가 불교를 딱 좀 하고, 야, 이거 멋있는 말입니다. 그죠? 자, 우리 저, 사마타 수행, 표상을 만드는 특히 가시나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나 수행 뿐만 아니고 사마타 수행 40가지 명상 주제는 그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봐갖고 이미지가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 봐야 되고, 두 번 안 떠오르면 자꾸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 번, 만 번, 십만 번, 백만 번 되도록 자꾸 보면은 이미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죠? 닮은 표상에서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닮은 표상이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우리죠?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근접산매에서 본산매에 들게 된다고 그러죠, 그죠? 됐죠? 그럼 이 본산매의 특징은 뭡니까? 1번,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됐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본산매 하면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 이미 부처님 말씀입니다. 주석서 설명이 아니고, 부처님께 우리 초선, 2선, 3선, 4선 정인구 다 비교해서 살펴봤죠, 그죠?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초선의 정인구부터 2선, 3선의, 4선의 정인구에서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핵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극복되는 대상이 언급이 됐죠. 그렇죠? 그죠? 모든 감각적 욕망을 모두 여의고, 그죠? 불순법들을 여인 뒤, 뭐 이래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극복되어야 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확립해야 될 그죠? 선의 구성 요소를 밝히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 삼매를, 본삼매를 설명하는 주 내용입니다. 자, 본삼매가 뭡니까? 본삼매 하면은, 본삼매가 바로 선입니다. 됐죠? 본삼매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됐죠? 요거 선과 본삼매는 동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초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극복되어야 될 것. 하나는 뭡니까? 확립되어야 될 것. 극복되어야 될 것으로 부처님께서는 초선에서는 다섯 가지를 들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입니다. 됐죠? 다섯 가지 장애는 뭡니까? 감각적 욕망, 적이,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 요렇게 되면 되죠? 야, 그럼 이 꼭 다섯 가지 밖에 없냐? 우리 아비담에서 정리하는 14가지, 그죠? 해로운 심소법들이, 해로운 심소법들이죠? 불선법들이 다 여기 해당됩니다만은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다섯 가지는 누가 정리했습니까? 부따고사 스님이 했다. 아닙니다. 초기경 수십 군데에서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 장애라는 이름으로 그죠? 정리하고 계십니다. 본삼매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남아있으면은 본삼매 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립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확립되어야 되는 것, 선에서 확립되어야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선의 구성요소. 그런 다 합치면 다섯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 한자로는 오선지. 전에 했죠?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오선지로 이야기 됩니다. 그죠? 이래 되겠죠.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 또, 잘난 척을 하자면, 그죠? 반짜, 자난가라 합니다. 자난가는 뭡니까? 이거는, 그죠? 자나, 하고, 안가로 분해가 됩니다. 자나는 선이죠. 그죠? 안가는 구성 요소고, 오는 일로 가고, 됐죠? 직역을 하면은, 반짜, 자난가를 진영, 직역하면은 오선제가 됩니다. 한글로 하면 뭡니까?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뭡니까? 몰라. 그런 게 있다 하더라. 아, 이제 나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뭡니까? 한자가 있죠, 그죠? 심사, 희, 락, 정. 됐죠? 요 다섯 가지가 선의 구성요소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가지를 극복하고 다섯 가지를 확립합니다. 그것이 우리 선입니다. 초선입니다. 됐죠? 그럼 제 2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심사, 희, 락, 정이 되면서 심사를 극복하죠. 그래서 극복되는 것은 심사고, 확립되는 것은 희락정입니다. 심사가 왜 부처님께서 함께 극복된다고 했습니까? 심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어적 사유입니다. 우리, 한마디로 하면 우리 생각이고, 그죠? 언어적 사유입니다. 생각은 뭘로 합니까? 언어로 하죠? 언어적 사유입니다. 그래서 제 2선이 되면은 언어적 사유인 심사, 즉,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깔아앉고, 뭡니까? 희락정이 확립이 됩니다. 제 3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락정 가운데 다시 희열. 희열이 깔아앉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행복과 삼매가 확립이 됩니다. 됐죠? 희열과 행복은 우리 여기 청룡 노름밭이 비유가 멋있었죠, 그죠? 희열은 뭡니까? 사막에서 그죠? 이제 목말로 꼴까닥 죽으려는 사람이 물을 봤습니다. 아이, 희열이 굉장하겠죠? 상상만 해도 기쁘 죽겠죠? 그게 희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행복은 뭡니까? 가서 직접 물을 마시면 아이고야, 그거는 그죠? 말로 표현 못하겠죠? 그래서 희열과 행복을 청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멋진 설명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제 3선은, 그죠? 이제 행복과 집중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 4선은 뭡니까? 이 행복까지도 깔아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행복에 깔아앉으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는 평온이라고, 우백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백화, 평온이 확립되고, 이것 때문에 뭡니까? 마음 챙김이 지극히 청정한 상태. 요것이 제 우리죠? 4선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극복되는 것은 뭡니까? 행복, 그 다음 뭡니까? 확립되는 것은 평온과 집중. 됐죠? 요런 식으로 해서 쫙 정리한 게 우리 뭡니까? 제 4장의 초선, 2선, 3선, 4선의 내용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는 제 사장의 핵심은 10가지 가시나 수행을 해서 이렇게 뭡니까? 그 개념인 닮은 표상을 일으키고 이 닮은 표상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를 우리는 본삼매라 하고 그럼 그 본삼매는 어떻게 구성되는데? 그것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구성된다. 됐죠? 그럼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의 특징이 뭔데? 초선은 5가지가 극복되고 5가지가 확립된다. 즉 5가지 장애가 극복되고 심사희락증이 확립이 된다. 제2선은 심사가 극복되고 희락증이 확립된다. 이렇게 해서 사선까지 설명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 수행의 전체를 멋지게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닮은 표상은 어떻게 일으키냐? 어떻게 일으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됐죠? 핵심입니다. 지금 생각해보고 딱 맞죠? 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도요. 저 기특이 죽겠어요. 응용을 잘하죠, 그죠? 근데 사실 핵심이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는 여기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업을 설명할 때도 멋진 설명이죠. 업은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죠? 예, 업이야말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고, 예, 자꾸만 훔치고 싶네. 어머야, 아유, 미쳤. 그죠? 자, 한 번 봉사하고 두 번 봉사하고, 에이씨, 짜증나서 이제 세 번째는 봉사 안 한다. 이래 안 됩니다. 한 번 봉사하고 두 번 봉사하니까 자꾸만 봉사하고 싶네. 자꾸만 봉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꾸만 선체에 태어나고 싶네. 그래 대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노래만 제가 살짝 가져왔을 뿐입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죠? 예?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고 자꾸만 훔칠 것이냐? 그죠? 한 번 봉사하고 두 번 봉사하고 자꾸만 봉사할 것이냐? 누구 마음입니까? 이거야말로 오야 마음입니다. 됐죠? 오야는 누굽니까? 마이크는 누가 들었습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각각한, 법우님들 각각한테는 법우님들 각각이 오야입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 악취에 떨어지는 것도 지가 떨어지고요. 선처에 가는 것도 지가 갑니다. 아이? 어떻게 보면 냉정하죠? 그죠? 사실 우리 법이라는 건 진리라는 건 냉정해야 되겠죠? 야, 나쁜 짓 말 해도, 그죠? 크, 봐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아이? 이야기 자꾸 이상해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렇게 하면 사장이 정리됩니다. 자, 그래서 사장에서는 10가지 가시나를 지금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요. 10가지 가시나는 뭡니까? 우리 경어에 나오는 것이 있고 청정도론에 설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경에서는 10가지 가시나가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가 이때도 좋습니다. 그죠? 지수, 화, 풍, 청, 황, 적, 백, 공, 식입니다. 공은, 여기서 공은 순야가 아니고 허공입니다. 허공. 우리 허공. 그 다음에 식은 아르마리. 우리 이제 이 가시나 수행은 후대 주석서에서 나오는 설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앞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가시나 수행은 이미 경에 나옵니다.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4분 니까야만 해도 6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6군데 전부 10가지 가시나로 똑같이 설명됩니다. 그 10가지가 뭡니까? 지수, 화, 풍, 청, 황, 적, 백, 공, 식 됐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석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주석가들 입장에서 보면 명상주제 이런 것들 중복되는 거는 하나로 봐야죠, 그죠? 자, 그런데 공과 식 있잖아요. 허공과 아르마리는 이건 뭡니까? 다른 명상주제에도 들어있죠? 우리 저 맨 마지막, 그 40가지 명상주제 중 맨 마지막인 네 가지 뭡니까? 우리 그 무색계선 있잖아요. 그 중 첫 번째가 뭡니까? 공무변처죠? 공이, 여기서 공은 허공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공의 가시는, 그러니까 공무변처가 우리 공무변처 삼매의 대상입니다. 허공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 가시나에서 허공이란 거하고 100%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식무변체죠. 그죠? 여기서 식 아르마리라는 것도 대상이고 가시나 수행의 열 번째 가시나 아르마리하고 같아져 버리죠. 그럼 두 개를 빼줘야 되죠. 그죠? 그게 주석가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38가지 특히 부타고사 스님은 38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마침이니까나 여러 군데 보면은 그죠? 명상 주제를 38가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 명상 주제로 해놨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시나 여기서 그 차이는 38가지냐 40가지냐 차이는 어디에 나옵니까? 방금 말씀드린 공식 그죠? 여기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식을 빼니까 38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 가시나가 8가지 가시나밖에 안 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초기경에서 가시나 하면 10가지 가시나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석가들 입장에서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허공 대신에 여기서 뭡니까? 제한된 허공이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 대신에 여기서 뭡니까? 우리 그 뭡니까? 광명을 들고 있죠. 그죠?
됐죠? 그리고 이거는 개념적 수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광명 이거는 가시나가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봐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가시나 수행은 항상 보면 우리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앞에 나오죠. 30가지인가 뭐 28가지인가는 뭡니까? 봐서 정득되는 거라고 됐죠. 그죠? 그리고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죠? 그 광명을 보게 만들려면 뭐 불 피워놓고 만들어놓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항아리 같은데 그죠? 불 딱 피워놓으면 그죠? 요새 특히 뭐 그죠? 전기가 있는 요새는 만들기 좋겠죠. 그죠? 멋지게 딱 만들어 불 딱 켜놓고 야 그거 앉아있으면 저는 대만이 돼버릴 것 같아요. 한번 해봐야 되겠어. 한 30일 딱 그냥 빨뭐 빨갛게 하면 색깔이 되고 어쨌든 그죠? 훤하게 하고 그죠? 쳐다보고 있으면 바로 가시는 님 있다가 뜨겠죠. 그죠? 안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러고 요새는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 가시나를 가르치는 남방에서도 거의 저는 못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일타 큰스님께서 그죠? 태국 통계잖아요. 태국 불교를 너무 좋아하시고 사실 그쪽 계도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정통 계맥을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광명을 가시나는 구체적인 게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허공도 제한된 허공이라죠. 가시나 수행은 우리 그 제한이 돼서 확장에 들어갑니다. 그죠? 처음에 무량한 허공, 이거는 우리 가시나 수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천에다가 구멍, 까만 천에다가 구멍 뻥 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허공이죠?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죠? 어떤 게 허공입니까? 이라 필요가 없습니다. 까만 천에다 구멍 뻥 뚫고 나면 그게 허공입니다. 그거 딱 쳐다보시면 이쪽에 허공이 가시나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제한된 허공으로 해서, 그죠? 두 개를 더 넣어서 청정 노론에서는 가시나를 10가지 가시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0가지 명상 주제가 되는데 경을 부처님 말씀으로 보면은 38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8가지 가시나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이 책에서도 그죠? 38가지 명상 주제란 말을 부타고스 스님이 이 책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밝힌다고 끙끙대다가 분명히 봤는데 뭐죠? 그래서 제가 딱 적어 왔습니다. 456쪽 56번 한번 보십시오. 456쪽에 56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할 부분입니다. 오늘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은 부정한 표상 주의는 등 됐죠. 56번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십시오. 그죠? 자, 성전에서 설한 넷째 줄이죠. 성전에서 설한 38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서 이래 나오죠. 성전이 뭡니까? 우리 경률론 3장입니다. 특히 우리 경장입니다. 됐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뭐랍니까? 경장에서는, 성전에서는, 빨리 3장에서는 주석서가 아닌, 3장에서는 명상 주제가 38가지다. 이거를 내포하고 있죠, 그죠? 무슨 말을 하겠죠? 왜 38가지가 됩니까? 경에서 보면, 우리 공과 식, 허공과 아르마리는 두 번 중복이 되죠? 그 두 개를 빼니까 명상 주제가 38가지가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되죠? 그래서 이미 같은 청정도론 안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38가지 명상 주제라는 그 표현을 부타고사 스님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단서를 뭡니까? 그죠? 성전에서 설한, 요렇게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출처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가지 명상 주제를 우리 그죠? 제 4장에서는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죠? 뒤에 그죠? 땅의 가시나, 물의 가시나, 불의 가시나, 이거는 뭐, 특징 간단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개념입니다. 땅이라 해서 경고성.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경고성으로 들어가면 이건 법이죠. 법이고, 이거는 윗바사나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수는 뭡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물입니다. 물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 수의 그 고유성질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아비담마에서는 우리 응집성 하죠. 그죠? 응집성으로 점착성, 응집성으로 점착성입니다. 그죠? 그래 하면은 그거는 법이 되고 윗바사나 수행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그죠?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물, 눈에 보이는 뭡니까? 그죠? 불, 눈에 보이는 그죠? 그 뭡니까? 그런 거. 네, 요렇게 해서죠. 그럼 색깔도 뭡니까? 청황적백도 눈에 보이는 거.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죠. 그 광명도 눈에 보이는 거. 됐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그죠? 제한된 허공도 눈에 보이는 거. 됐죠?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다음에